자, 이번 시간에는 AWS 에듀케이트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이 시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커리어 패스웨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이거 뭐 저는 진로 탐색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잘 보시면 여기에 뭐 DevOps 엔지니어 또 웹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업별로 필요한 기능, 지식, 또 AWS의 서비스가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입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101이라고 하는 수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신 다음에는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군에 따른 수업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웹 디벨롭먼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웹 개발자 과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때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저 수업을 듣는다면 이 부분에는 스타트라고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컨티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클릭.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모듈이라는 것, 퀴즈,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모듈이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퀴즈는 그 수업을 잘 이수하셨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뭐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과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퀴즈를 다 통과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과제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실 분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모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수업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파트는 요 위에서부터 쭉 수업을 봐 나가다가 이 끝에서 퀴즈를 통과하시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완료한 것이 되고요. 최종 평가에서 시험을 한번더 보시고 이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강의 평가를 하시면 이제 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듣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 끝에 있는 루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루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링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링크를 참조하셔서 알아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퀴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퀴즈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답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통과가 돼요. 만약에 더 많이 틀리면은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이 시험을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을 완주를 하시면 AWS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수한 과목이 이렇게 디지털 크레덴셜스라고 해서 배지 형태로 이렇게 남게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Career Pathways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